매매 들리나? 내 목소리 안 들리는 거 같지? 아, 왜 이렇게 낫지 나는? 어휴 왜 가래가 금방 이거 그레민이야 그레민? 나 진짜 그레민 생각났어 진짜 너무 올드의 그레민을 떠올리다니 아이고 나도 그렇고 것들, 아이고 그레민 그레민 아나? 기지모 알죠 나이 기지모. 나이 드러내지 말자고 그래. 근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치워야지 어 맞다 20대가 치워야지 20대 20대 같이? 20대인 척하면서 20대처럼 나 그거 알았어 TMI TMI 아 나 TMI 했잖아 또 뭐야 어? 그 뭐야 Too much information 애들이 그걸 많이 쓰는 거야 요즘에 아 TMI야 이래요 옛날에 설명충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바뀌었네 나 깜짝 놀랐잖아 Too much talk 막 나 이런 거 나 어린이가 아 너 진짜 TMI다 이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TMI 요즘 애들 다 그런 거 써 이제 외운다 먹으려고 학원 가가지고 아 무서워 내가 TMI야. 내가 TMI인데 TMI가 뭐라고? 아, too much information 아 too much TMI는 아니야 나는 TMT인 것 같아 T는 또 뭐야? too much talk? 어. 막 만들어서 쓰고 있어 아니 머리야 진짜 깜놀이네 야 우리가 too much talk니까 이런 걸 하고 있지 맞아. 말없어 봐라 이런 걸 하겠어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듯 편안하게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6번째 녹음을 합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사전 준비를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하면서 맞춰가자며 막무가내로 출발했다 보니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 것을 듣다 보니 팟캐스트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간단한 안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살짝 저희 팟캐스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팟캐스트는 그림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별 다른 구성 없이 거의 수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해에 한 작가를 선정하여 주요 작품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형식입니다. 작가와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며 시시때때로 옆길로 새는 수다로 채워집니다. 가끔 초대 작가를 모시기도 했고 특정 기획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기획은 아무래도 준비 단계가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팟빵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날짜는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월 2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음하고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편집이 되는 순서대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업로드되는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니 시의성 있는 발언이나 언급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홍보 또한 콘텐츠를 쌓아놓고 하자며 현재 팟빵에 업로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름아름 청취해주시는 분들이 처음보다 꽤 늘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는 한 명의 편집기획자와 3명의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의 소개보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편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는 편은 아닌데 진행자들이 작가와 기획자이다 보니 그림책이 낯선 분들은 간혹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분야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미처 느끼지 못하고 막 수다를 떠는 것이라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이 점 양해 바라고요. 곁가지로 새는 수다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팟빵에 댓글을 달 수 있고 페이스북에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달리진 않았지만 현재 녹음 전까지 올라와 있는 댓글도 소개해드리면요. 팟빵의 첫 댓글을 다신 언스맘님 그리고 드래곤 HR님의 응원 댓글 감사하고요. 정말 좋다는 말씀해주신 캡사이신 보이님 잘 듣고 있으며 소윤경 작가님 편을 듣고 팬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반응까지 남겨주신 무지개 아진님
응원과 함께 후원까지 해주신 막사리님 고맙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의견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실명이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분들께는 통쳐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과 업로드는 김공공님이 맡고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편집이라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뭐 편집뿐만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조언을 주시면 10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성원 바랍니다. 혹시 우리 팟캐스트에 대해서 뭐 따로 더 언급하고 싶은 말이나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난 되게 많았는데. 아니 근데 주변에 대본이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놀래더라.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 근데 대본이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야. 대본이 있게 하면 굉장히 그 작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되게 경직되잖아. 지금만 해도 읽은 게 되게 경직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본이 있는 사람들이 수다를 못 떤대. 그러니까 막 수다를 떨 때 다음 걸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끊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대화가 풀어지지를 않으니까 조금 말한 대로 경직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난 들었어. 저는 우리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말했지만 그 까는 거, 그래. 부정적인 의견을 생각보다 잘 못하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작가 얘기할 때는 생각보다 사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사리죠. 그게 굉장히 아쉬워. 굉장히 아쉽대. 자 이제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창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독이 오른 생감자입니다. 언제 독이 올랐어? 돈독이 올랐나? 술라님 포테이토. 네. 저는 수분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다람 날다람쥐입니다. 갑자기? 정체성을 밝혔어. 죄송하네요. 팔뚝 밑에 뭐가 생겼더라고요. 날개가 생겼습니다. 상상했어. 저는 우주로 날아가 보고 싶은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세르주 블로크 작가의 책들을 가지고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김공공님이 먼저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르주 블로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6년생이세요. 프랑스 콜마르 태생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콜마르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 모델 도시래요. 아름다운 곳이셨네요. 그러니까 알자스 지방의 소도시인데 알자스 지방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독일과 프랑스의 항상 접경 지역에서 독일이 됐다가 프랑스가 됐다가 독일이 됐다가 프랑스가 됐다가 그래서 마치 프랑스 내에서도 완전 이민족처럼 좀 취급을 받았던 알자스 지방 사람들이면 배신자 취급을 한다거나 뭔가 아예 뭐 독일인 취급을 한다거나 뭐 이래서 취직도 잘 안 되고 되게 힘들었다고 그때 토미 운거러 다큐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전쟁 이후의 세대인 거죠. 56년생이시니까. 토미 운거러가 전쟁이 일어날 때 자라났다면 이 사람은 전쟁 이후의 세대이고요. 정육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유쾌하신 아버님과 책을 많이 좋아하던 어머님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그다음에 아주 유쾌한 부모들 사이에서 성실함을 배우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림은 6살 때부터 10년 동안 친구 만나서 논다라는 심정으로 동네 화방을 10년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 수업을 들었대요. 16살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어린이 잡지의 만화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뭘 할 줄 몰라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꿈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몰라서 막 막노동하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돈 좀 생기면은 남미로 여행 가고 막 이거를 전전전전 하다가 야 다른 일은 다 힘들구나 그림을 그리는 게 그나마 편안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선택했다고 해요. 스트라스부르 국립장식 미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에서 되게 많이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한데요. 이 사사받은 사람이 클로드 라포앵드라고 하는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 엄청 유명한 거 막 불어로 된 자료를 접근을 못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일러스트레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요 시대 혹은 한 70년대생 정도까지 50년대생서부터 70년대생들까지 스트라스부르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클로드 라포앵드 밑에서 수학을 했다고 나와. 대부분 되게 훌륭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많이 키워낸 선생님이신 거야. 근데 클로드 라프앵드는 1938년생이고 그냥 대표적인 사파가다라고 나와 있고 파리대왕하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단추전쟁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 단추전쟁 되게 재미있거든. 근데 그거에 사파를 그렸다 그래서 나는 얼른 와닿더라고.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하여튼 유명하신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어린이 관련 출판물에 관한 일을 했는데 베아르라고 하는 출판사랑 긴밀하게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간행물인 아스트라피의 편집 디자이너로 활약을 했고 또한 그거 외에도 카툰니스트로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등등의 그림을 게재했다고 해요. 그는 현재 지금 유럽 풍자 만화협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해요. 캐릭터 디자이너이자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로서 200여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는 1992년에 시작해서 2018년 현재 116권째를 내고 있는 막스와 릴리 시리즈를 포함해서 200여 권이 넘는 사실 어느 소개에서 200여 권이 넘는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위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백 권 수백 권을 출간한 일러스트레이터다. 그 막스와 릴리가 매해 150만 권을 파는 생활만화 시리즈래요.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 샘센 시리즈. 이거는 자기 아들이 뭐 배트맨 복장을 하고 뭐 우주로 날아가는 뭐 이런 걸 보고 연상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베아르 출판그룹의 잡지 아피의 사과에서 시작한 만화로서 한국에서는 재능 TV에서 소개되었다고 해요. 수상 내역으로는 2005년에 미국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에서 주는 금메달을 탔고요. 2006년에 바오밥상, 그 몽트레이 도서전에서 주는 굉장히 큰 문학상인데요. 바오밥상을 다비드 칼리와 그 작업한 나는 기다립니다로 탔고 사실 이 책이 되게 분기점이 된 책이죠. 2007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라가치상으로 세상을 뒤흔든 31인의 바보들이라고 하는 책으로 라가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 사람의 양력과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의 원천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확신,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거기에서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기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또 풀어졌다 집중하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아이디어의 원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로 다룰 책 네 권을 정했는데요. 나는 기다립니다. 적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선을 주었어요. 낙서가 예술이 되는 50가지 상상. 네 권을 정했습니다. 각각 한 권씩 소개하겠습니다. 출간된 연도대로 해서 나는 기다립니다부터.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책은 2007년도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밥상? 상도 타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르주 블루크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일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인생에서 기다리는 많은 것들을 빨간 끈과 그 간략한 그림으로 적절히 잘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키가 크기를 기다리는 작은 아이가 자라서 사랑을 기다리고 또 전쟁을 겪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인생의 고비를 겪기도 하고 늙어가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의 희노애락을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림책. 세르주 블로크의 나는 기다립니다입니다. 이렇게 짧게 하는데 말을 덜덜덜거리네. 다음 책은 적입니다. 이것도 나는 기다립니다처럼 다비드 칼리라는 글작가분하고 함께 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2008년에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줄거리는 이 책은 전쟁이다! 라는 큼지막한 글로만 있는 페이지로 시작하는데요. 두 개의 참호, 적대적인 관계의 두 명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오랫동안 이런 대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요. 음식도 떨어져가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쪽 참호에 이름도 없는 나가 주인공입니다. 반대편 참호
나오는 적이죠. 적은 마주친 적이 없지만 주인공과 다르게 동정심도 모르는 야수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며 물에 독을 타는 등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적에 대한 정보는 전쟁 시작 전에 받은 전투 지침서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참호 속에 갇혀 주인공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깁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진 주인공은 전쟁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고 달이 뜨지 않는 밤에 상대방 참호로 몰래 잠입합니다. 하지만 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참호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참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음식, 가족사진, 적의 전투지침서를 발견합니다. 전투지침서에는 주인공이 괴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적은 자신과 정말 다른 야수일까요? 의심을 품습니다. 참호만 바뀐 상태로 대치는 다시 시작되지만 주인공은 전쟁을 끝낼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그림이 다른 작품도 다 마찬가지던데 저는 사실 세르조 블루크라는 사람 이름을 아예 처음 들어서 봤는데 이제 주로 콜라주 그런 기법으로 해서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 같은 거 특히 동인지 만화 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볼 잡아당기는 캐릭터 그림 같은 거 그린 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볼 잡고선 찍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런 식의 작법을 하셔가지고 참호는 종이 뚫린 걸로 찢어서 하시고 그 안에 캐릭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펜 펜선을 직접 따로 그리는 걸까 프린트하는 걸까 봤더니 디지털로 하시더라고요. 펜선도. 그리고 내용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시작하는 점이 한 3, 4장 정도 중간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속 제목 표지 나오기 전까지 한 3, 4장 정도 길게 상황 설정을 설명하는데 상황 설정 설명하기 전까지는 3인칭 시점에서 전쟁이다. 둘이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속 제목 나온 다음에 실제로 실 내용 들어갔을 때는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시점을 바꿔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주요 장면까지 정해왔어. 참호 속에서 힘들어서 밤하늘을 보며 생각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주요 장면이라고 생각한 장면에 대한 글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내가 먼저 전쟁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일 테니까요. 그가 먼저 전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총을 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인간이니까요. 그가 저 별을 바라본다면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별을 보면 누구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라면서 전쟁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은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주요 장면으로 이제 끝쯤에 적의 참호에 들어가게 된 나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참호 속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과 같은 열악한 상황과 가족사진, 전투지침서인데 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는 걸까요? 그에게 가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그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종류의 괴물이란 말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침서입니다. 내 것과 같은 전투 지침서. 똑같습니다. 아니, 뭔가 다른데? 여기 나와 있는 적의 얼굴은 바로 나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나는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책의 소개는 여기까지 저는.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선을 주었어요를 소개하는데요. 이 책은 시드북에서 나왔고요. 그 세르주 블루크가 다 지었어요. 이게 자전적인 이야기래요. 자기의 어떤 그림과 자기가 이렇게 성장해오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작은 선으로 상징을 해서 표현을 했다고 하지요. 어느 아이가 길을 가다가 작은 선을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소중한 것들을 놓아두는 선반에다 올려놓고 가끔씩 떠올리면서 이제 잊어버리고 지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선을 주어가지고 노트북에 놨더니 얘가 선이 꼼질꼼질 움직이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얘를 놓고 이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쉬운 거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복잡한 걸 그리는 걸 알려주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행복한 것을 주고 그리고 일생을 같이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작은 선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기한테 이렇게 주어진 탤런트, 재능.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 또 어떤 분들은 뭐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주어진 꿈의 씨앗을 점점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야기 씨앗 작은 뭐 어떤 창작 활동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네. 세르주 브루크가 온전히 글 그림을 다한 책이 뭐가 있을까? 이제 제목을 봤을 때 낙서가 예술이 되는 50가지 상상. 그래서 아 진짜 그 유럽의 작가들을 만나다 그 최혜진 씨 책처럼 묻는다구나. 그 책처럼 약간 이 사람이 낙서가 예술이 되는 어떤 자기의 그런 창의력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는 책, 재미있는 책, 좀 설명해주는 책 이런 책인가 보다.
그 나는 판형이 작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사이즈도 안 봤어. 그 S24의 사이즈도 다 나오는데 사이즈도 안 보고 이 책을 딱 사서 또 비닐에 또 패킹이 돼서 왔어. 그래가지고 아 뭐야 기대가 된다. 이 판형이 되게 크네. 짱 하고 열었다. 열어봤는데 워크북이었어. 근데 다람쥐님이 아 이거 우리 조카한테 주면 좋아하겠다. 와 재밌다.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이 책을 보면서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대상이 왜 그러냐면 하얀 백지가 아니라 아 요렇게 한번 상상해봐. 요런 식으로 그려봐 라는 가이드가 조금 앞에 나와 있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좀 그릴 수 있는 대상들을 사진에 얹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자기 그림을 얹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종이에 직접 막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약간 또 감정에 대해서 이런 여기에 어떤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열쇠들도 지루한가 봐요. 뭐 길이 막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힘이 셀까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단초가 되는 키워드들을 조금씩 얹어줬어. 그림을 표현을 할 때 무작정 한번 헤매지 마시고 이 얘기에 맞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사실 이런 책을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한번 그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다시 펼쳐볼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펼쳐보면 나는 다시 그리고 싶은 욕망이 막 샘솟을 것 같아. 근데 이미 칸이 채워져 있으니까 또 책을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또 사야죠. 난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와 이런 이렇게 색칠 공부 이런 거 있잖아. 비슷한 거지 일종의.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사서 모아서 막 색칠하고 그랬었어. 근데 그때도 늘 그런 감정이 들었거든. 여기 내가 좀 더 잘 칠할 수 있는데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권 더 사 이렇게 교무실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사줄 리도 없고 그렇죠. 내 스스로도 그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책을 다시 사서 이걸 완성도 있게 더 색칠하거나 아니면 그려야겠다라고 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나이가 이제 솔찬히 들어서도 이 책을 보면서 그게 딱 연상이 되는 거야. 한 번 그리면 끝나는 책이구나. 아 다시 뭔가 그려서 채워놓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건 맞는데 한번 그리고 뭔가 간직하게 되는 간직하려면 약간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애가 있다면 아이와 함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채워갔다라던가 그래서 엄마로서 뭔가 기록으로서 남긴다던가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갖고 있거나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거나 간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벤트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뭐 애가 없는 혹은 뭐 가정을 이루지 않은 젊은이나 그런 사람이라면 약간 친구나 연인과 함께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채우고 메모하고 뭐 했을 때 이 책이 또 간직할 수 있는 어떤 게 되지 않을까. 연인이나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책 불 찍고 불태워 불태워. 저는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인데 설명 듣고 나니까 참고서 생각났어. 답 적혀 있으면 쓸모없어지는 그 참고서. 약간 비슷하지 않아? 다시 안 보는 나는 앨범 갖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약속 장소에 가서 한 페이지를 모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하고 김공구 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런 거잖아요. 추억처럼.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수학 창고도 같이 모여서 막 풀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는 수학! 농담이고. 다 좋은데 이 페이지 이 판형이 큰 책을 들고 가는 것도 일이고 어딘가에. 그다음에 이거를 다 그리게 하기 위한 도구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업이니까 여기 업자들은 다 뭐 언제나 항상 가방에 색연필이니 뭐 이런 펜을 들고 다니지만 일반인들이 연인하고 데이트하는데 가방 이때만한 거 들고 안녕 자기야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왜 여대생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잖아. 아, 그러기에도 너무 커. 가방은 코딱지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왜 파일 쳐보 적게 손에 들고 다니는 건지. 여기다가 끈을 달아줘. 책등에 끈을 달아서. 그런 상상력이 더 재밌다. 아 그러게. 저 책은. 책은 살짝 사실은 뭐 자기의 그림 형식을 따라해보라는 거잖아요. 저게 정말 상상력이 막 샘솟을까는 의문이네요 저는. 근데 일종의 낙서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게 그리는 거를 유도하는 책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잖아요.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면 사진 하나를 두고 여기 주변에 막 낙서하는 그런 게 많긴 했지만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낙서하는 게 조금 낯선?
그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저런 작업을 많이 하신 게 아닐까. 원래 근데 그러면 나이가 연세가 되는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가볍게 터치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빡세게 막 채색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런.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자 강연인가 뭐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그림 되게 못 그린다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겠어. 아, 근데 그 못 그린다는 얘기는 참. 당신 그때... 그림 못 그리는군요. 야, 그 말을 대놓고 하는 그 선생도 진짜 대단하고.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치? 근데 보는 눈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담보가 되진 않잖아요. 아라이 료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저도 얼핏 그런 어떤 분한테 얘기 들은 게 그러니까 잘 그렸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엄청 잘 그렸는데 잘 그렸다는 게 대체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사물의 형태를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느냐로 어떻게 보면 세밀화에 가깝게 그릴수록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리기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 그렇고 그림의 맛을 아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개인의 자유로운 선이나 색감이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그림 되게 예쁘잖아요. 대담하게 휙휙 그리는데 너무 그 선이 재미있고 너무 잘 그렸다고 칭찬하면 걔네들은 결코 자기 그림을 잘 그렸다고 안 그래요. 뭐가 잘 그린 거냐면 만화를 똑같이 캐릭터를 그리거나 아니면 사물을 그대로 진짜 세밀화처럼 그려놓은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그렸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늘 달라지는 거라서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낙서처럼 하고 막 풀어지는 어떤 선들을 잘 그렸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 시대의 표현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처음에는 뭐 쌍배. 비슷해 느낌이. 그러니까 쌍배 그거 같은 동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 만화 쪽 계열로 했던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다 이렇게 그리나 봐. 쌍배는 진짜 잘 그린 것 같아 느낌이. 네. 쌍배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느낌 있게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수채화로 그려낸다는 게 되게 좋았잖아. 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됐던 것 같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비슷비슷비슷비슷하게 하니까 아 정말 좀 지친다.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형태를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 그게 가벼우면서도 뭔가 그 다른 형태? 뭐 한 2, 3년 전에는 계속 수채화로 선이나 면적인 그런 표현을 해서 그 물감 한 번만 착 해서 쌓아 올리지 않고 그걸 컴퓨터로 다 받아가지고 레이어를 쌓는 걸로 레이어를 투명 레이어처럼 이렇게 쌓는 그런 기법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엄청 유행했잖아. 근데 지금은 또 살짝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지금 뭐가 유행이야? 나한테 유행도 모르고 있네. 언제 그런 게 유행했어? 근데 아니 산그림 보면 뭐 트렌드가 트렌드 밑에 보여요. 되게 잘 팔리는 작가들이나 잘 나가는 작가들이 매일 올리는 게 있어. 느낌이 있어.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이렇구나. 근데 그런 그림을 계속 연달아 보면 좀 약간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숨쉴 공간 없이 그런 이미지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한 중반쯤 가면은 진짜 멀미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미지 멀미라고 할까? 약간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그림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너무 과다한 이미지.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같은 경우는 박물관 같은 데 갔을 때도 왜 오히려 조그만 특정 갤러리 이렇게 뭐 해가지고 기획전 같은 거 조그만 거는 보러 가면 그림 하나하나를 되게 세심하게 보는데 커다란 박물관이나 막 현대미술관 같은 큰 전시 보러 가면 오히려 작품 하나하나에 힘써서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빽빽한 조그만 부스에 엄청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진짜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처음 부스 몇 개는 유심히 보다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잘 안 보고 자리가 중요하네요. 입구 쪽에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뒤쪽은 자세히 봐.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냥 슉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작업물 잊지 않는 이상은 정말 슉 지나가버리는. 근데 모르겠어. 그게 우리 감성인가? 나는 사실 그 서일패?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줄여서 요새 서일패 하대. 네,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서일패를 처음 창립할 때부터 보면서 내가 함부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아쉽지. 뭐 이게 한 20, 30% 정도밖에 내가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 미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와 재밌었어 이미지를 봐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 미감의 충족도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부스가 나와 있는데도 근데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는다라는 거야. 그치? 마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방탄소년단을 팬층이 쫙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지금 들어보면 아 괜찮은 애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근데 그 초창기 단계에서는 사실 아무도 어떤 매체도 끌어주지 않았던 거거든. 근데 서일패를 보면 딱 그런 현상이 느껴져. 이게 뭐 평론가나 뭐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커멘터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애들이 소비하고 있는 형태라는 게 보여지는 거야. 뭉뚱그려서 그냥 그 서일패 자체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래도 그림책을 만들어 오는 입장에서 잘 만들건 못 만들건 간에 아 이 그림을 갖고 그림책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미감 자체도 그렇고 스토리텔링은 진짜 스토리텔링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돼. 스토리텔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분명히 한 컷 한 컷 다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의 전개가 느껴지는 부스 자체를 이렇게 부스를 보면 그림들이 쫙 걸려 있잖아. 그림들을 싹 봤을 때 이게 스토리텔링이 느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림 한 컷을 봐도 스토리텔링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거의 없어. 도대체 뭘 왜 뭘 어떻게 고양이를 왜 그린 거야 막 이렇게. 고양이 귀엽잖아. 귀여워. 귀엽긴 해요. 귀여우면 됐지. 내가 미치겠네. 꼰대 마인드로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애들은 열광한다는 거지.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뭐 드려야 하는 부스는 그 비집고 들어가서 그림을 볼 수가 없어.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수가 정말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작가의 그림이 정말 원해서 팔로잉을 하는 건지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지 그림에 열광하는 건지. 근데 완전 그림만 놓고 판단하기엔 왜냐하면 뭐 모든 업종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것만 잘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외에 그런 행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뭐 그런 방식으로 원한다고 하면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팔로워를 늘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자체를 의미를 둬서 갈 수도 있죠. 뭐 근데 이제 뭐 고전적인 의미에서 그림 잘 그려서 그림이 정말 뭔가 작품이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랑 작품 자체의 퀄리티는 많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 네, 행동이랑 행위 자체가 자국과 연계되는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잘 이해는 안 되지. 퀄리티나 뭐 이런 거 그 작업물 결과물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현대미술이 되게 관념화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의미 과다가 나는 되게 많은 것 같아. 진짜 실력? 진짜 그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알맹이는 너무 빈약한데 의미가 과다한 상태의 사람들이 그 행위를 쫓아가는 그 무의미야? 소윤경 작가가 나와서 프랑스에서 그 현대미술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공부를 해도 이게 뭘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나는 사실 서일패에서도 어떤 일면에서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세계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드러난 적이 없잖아. 얼마나 하대받고 천대받는 진짜 이 1998년 99년에 받았던 원고료를 가지고 지금도 컷당 그 원고료를 책정하고 있는 이 빈약한 현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증명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서일패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약간 아 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잠재력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 과연 내용이 어쨌든 간에 형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제가 입시할 때 90년대 중반에 장래 유망 직종에 10위 안에 디자이너가 들어있었지. 지금도 디자이너 들어있을걸요? 아 근데 삶이 유명 디자이너 말고 근데 유명 디자이너라고 해도 네. 페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그러니까 뭐 나는 기다립니다랑 길에서 작은 선을 주었어요가 되게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고른 모티브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얘기를 먼저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 털실이 자기 와이프가 사용하던 거를 가지고 작업을 했대.
어, 낭만적이야. 나는 그러니까 기다립니다를 나는 기다리 어. 어, 나는 기다립니다를 보면서 찝어줘서 고마워요. 그 옛날에 그런 전설이라 그래야 되는지 속설이라 그래야 되는지 왜 인연의 붉은 실이 자기 새끼 손가락에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물론 그게 이제 인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붉은 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약간 그걸 떠올리게 해서 재미있었어요. 저는. 전체적인 모티브는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에 대한 것도 실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페이지 연출한 페이지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어떤 실 같은 걸로 인연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거는 동양과 서양이 옛날에 교류도 없고 했는데도 원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거예요. 실이 가져오는 그 느낌이 비슷한 거니까 사람이 누구나 봐도 뭔가 네, 꼬맨다, 이어준다, 어.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여기서 내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네. 그 와이프가 설치 미술가래. 그래서 이런 아. 털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설치 미술가라 아. 이런 재료들이 되게 많았던 모양이야. 전 이 재료로 뭘 뜨개질 했다는 건 줄 알았지. 그치? 와이프가. 어, 그래서 낭만적이라고 해서. 나도 뜨개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래. 아, 설치 미술가.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실을 보면서. 이 내용의 표현 있잖아. 그림의 표현. 이 세르주 브로코의 표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경험이 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간결한 이야기 안에 어떤 장면을 그려놓을 것인가 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너무 적절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떤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약된 어떤 느낌이 들어서 아, 이 사람은 그냥 경험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더 좀 더 쉽게 이 빨간색으로 끈 어떤 느낌 그래서 아이디어를 쭉 그런 것에 그림이 어떤 낼 수 있는 거 아이디어를 쭉 써서 껴맞췄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받았고. 일단 선을 놓고 네.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가 네. 연상을 하면서 그리고 맨 끝에가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실 뭉치가 이렇게 있고 끝이라고 아유 말이 되나? 근데 너무 오래돼서 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끝이라고 찍혀놓고 끈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끝 끈이라고 쓴 게 저 영어로는 뭐라고? 이게 불어로는 비슷하대요. 아 진짜? 네. 끝과 핀이고 또 또 F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 번역을 되게 잘했네. 어떤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그렇구나. 이게 그렇잖아도 맞아. 번역 얘기도 진짜 우리 번역자들을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 잘 가끔 몰라. 그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림책은 글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끔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읽다 보면 번역이 엉망진창이어서 정말 너무 난해한 책이 맞아. 되는 경우들이 있어. 맞아. 그럴 때는 이 번역가 누구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래도 그게... 이야기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서 번역이 어쨌든 되면은 물론 이렇게 감동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론서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요 우리나라 말이긴 해요. 근데 그 문장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단어의 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번역가들이 굉장히 없어서. 열악할 거야. 번역가에 대한 위상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이거 누가 했느냐에 네. 대한 위상이 굉장히 크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가는 진짜 무슨 사용하고 버리는 휴지처럼. 슬프다. 어, 어떤 인쇄도 거의 없고 한번 그냥 누구든지 뭐 영어 잘해? 그럼 영어 이거 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전문서적에 관련된 번역가가 거의 나는 부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론서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서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감안은 하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 그렇다고 번역가한테 새로운 공부를 해라. 그러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원래 보통 전문적인 거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원래 감수하지. 네, 감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뭐 감수해 주는 사람도 언어적인 능력이 딸리면 그쵸,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 바꿔줄 수는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번역자가 진짜 힘든 일이고 페잉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정말 약간.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이 번역도 정말 아름답게 그렇죠.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직역을 해놓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 다듬어서 의역을 해서 그 의미가 우리들한테 더 잘 와닿게 하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냥 휙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번역자는 거의 언급한 적이 없잖아. 그러게. 우리조차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사실 IBBY에서 언어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낸다고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지 않았나. 네. 그 언어리스트가 분야가 세 개가 있어. 글, 그림, 그다음에 번역. 번역? 우리 그럼 다음부터는 책의 번역가도? 번역자도 이렇게 언급해드리는 걸로. 그림책 번역가의 위상. 근데 그림책 전문 번역가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사실. 어, 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 한정돼 있어. 엄혜숙 선생님, 이상희 선생님, 이지원. 김서정 선생님. 김경현 선생님. 김경현 선생님. 그 김경현 선생님은 선생님은 네, 독일 독일아동 문학 쪽에 네. 전문가니까. 전에 그 사람 얘기할 때 네. 니콜라스 하이데바흐 어, 얘기할 때. 이 생각 안 났어. 어. 그러니까 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책을 안 보니까 거의 우리 둘이 어떻게 어, 그러니까 김서정 선생님이나 이상희 선생님은 영어권 책들을 많이 냈던 것 같고 누구였지? 앤서니 브라운 냈던 분이 허은미 선생님은 근데 그분은 작가이기도 하잖아.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가면서 번역가 하루키처럼 멋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게. 전문화되어 있다라기보다 뭐 하다 보니까 좀 더 말을 잘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희 선생님도 시인 출신이고 그렇죠. 어, 예. 김서정 선생님은 아동문학 평론가이고 또 엄혜숙 선생님은 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편집자 생활을 하다가 그 자기 책도 있고 번역도 하고 뭐 평론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평론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 위에 많이 포진해 계시고 언어권 별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니쉬 뭐 또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나오는 책들을 주로 얘기 뭐 하는 유 아가다 뭐 이러신 분들이 거기 조금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그 번역들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왜 알고 있지? 다른 책에서 봤나? 어쨌든 오늘은 블로크 형은 언급을 거의 안 하고 계속 안 하는 세고 건가? 있어. 이분은 그냥 지나가는 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다립니다. 내 얘기를 해주기를 하면서 네, 네. 그래서 나는 기다립니다가 인생 얘기면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손을 두었어는 자전적인 얘기라서 네, 저는 네, 작가로서 같이 삶의 네, 그러니까 흐름을 얘기하는 거에선 통하는 거예요. 딱 그림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읽고 처음 읽어봤는데 뭐 노트에 손이 올라갔는데 동그라미가 되고 싶어 있는 것 같아. 뭐 이거 뭐 그림. 그러니까 작가의 삶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조금 약간 불순한 생각이지만 그 털실 이 라인으로 한번 성공했지. 한번 성공하니까 아 그렇죠. 여기에서 약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풀었구나라는 좀 스스로 아류작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성공하면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이런 케이스 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작가랑 그림 작가랑 같이 책을 냈는데 어떤 형태로 되게 잘 됐어. 근데 나중에 이 그림 작가가 혼자 책 낼 때 그 형태랑 되게 유사한 케이스로 내는 거를 저는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없지만 여러 봤어. 아 이거 그대로 냈구만. 우리나라 작가 중에도 누가 떠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있어.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수백 권의 책을 냈는데 글 작가가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기가 혼자서 지은 거는 수건이 있다라는 영어식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서만 봐도 이 사람이 스스로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글 그림을 다 하면서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방식에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인 거야. 보통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삽화나 이런 것도 보면 기존의 어떤 기사 내용들이나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거나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덧붙여져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면에 굉장히 능수능란하셔서 돈을 많이 번 케이스이지 않을까. 어 무슨 뉴욕에도 작업실이 있고 뭐 여기 뭐 파리에도 작업실이 작업실도 있고 뭐 엄청 이런 크던데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근데 이분의 작업 자체가 이제 디지털 콜라주를 하는데 어쨌든 그림의 표현 양식은 라인이잖아요. 선 드로잉이잖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다린다도 그렇고 어쨌든 그 모티브가 또 선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털실을 갖다 썼던 아니면 그냥 라인을 갖다 썼던 어쨌든 선인데 본인의 작업 양식도 굉장히 선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뺏겨야겠다. 나는 어느 날 면을 주었어요. 면을 주었어.
나는 그러면 어느 날 돈을 주었어요.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막. 근데 요거 어느 날 작은 선을 주었어요 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라고 나오는 멘트 있잖아요. 이제 네 명이 나오는데 몰라? 나는 첫 사람 말고는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제 파울 클레는 되게 유명한 화가니까 알겠는데 그 나머지 세 분 나와서 찾아봤더니 뭐 만화가 뭐 애니메이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롤랜드 토퍼라는 분은 그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 판타스틱 플래닛 그 감독이래요. 이게 만났다는 개념이 전 진짜 실제로 만났다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잖아. 파울 클레는. 그러니까 만났다는 건 자기 작업으로 만났다는 얘기인 거야? 뭐야? 멘토와 같은 그러니까 직접 만든 만난 게 아니라 나한테 영감을 많이 준 멘토들에 그런 대한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동시대에 어느 정도 살긴 했는데 우리 파울 클레가 많이 좋겠네. 그러니까 여기 선이 방향대로 순서대로 돼 있잖아. 약간 나한테 그 영감을 줬던 순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찾아보는 소소한 재미가 누구냐? 여기서 찾아보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로버트 오스카 블랙먼 이 사람은 한글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정보가. 아 진짜? 네, 영어 철자로 검색했더니 미국 이제 애니메이터 겸 뭐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신 거야. 근데 그림 스타일 되게 비슷해요. 그냥 라인 이렇게 쓱쓱쓱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저기처럼 쌍배 이런 스타일처럼 이렇게 쓱쓱쓱 그리셨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 시대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유명해지면 이제 그 잡지 있잖아 뉴욕. 타임즈. 그거의 표지를 한 번씩 그리는 게 꼭 그건가 봐. 그러니까 절차. 예, 유명한 사람들 보면 딱 포트폴리오에 있어. 그 자기 이거 그렸다고. 반대로 뉴욕타임즈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들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근데 타임즈 말고 그 제목이 뉴욕이라고 써 있어서 표지에 맨날 일러스트레이션 나오는 잡지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을 맨날 표지로 쓰는 게 있는데 뭔지 알겠어요. 예, 근데 거기 이 시대 때 유명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표지 한 번씩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가? 야만 감자 도전해봐. 나는 사실 이 세 권 중에 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때 있지만 나는 이 적을 먼저 만났거든. 가장 먼저 만났던 것 같아. 나는 기다립니다도 사실은 보긴 봤는데 나한테는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 사실 내용 뭐 이미 쌍배 나와 있고 뭐 짐이 나와 짐이 리아오 나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되게 강렬한 느낌이 안 들었던 거야. 그냥 아이디어 좋구나. 아 내용 되게 평이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프랑스에서 막 센세이션은 물론 그렇게 해서 뭐 들여왔겠지만 별로 나한텐 감흥이 없었는데 적은 메시지가 이게 1차 세계대전 얘기라는 얘기를 들었어. 왜냐면 참호전쟁이라고 이게 참혹했던 참호전쟁. 그러니까 정말 막 아사할 정도로 서로 대치해서 얼어 죽고 아사해서 죽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참했던 전쟁이라고 하더라고. 이 1차 세계대전이 그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쟁을 묘사한 거다라고 내가 들었었어. 근데 사실 뭐 어떤 전쟁이든지 뭐 비참. 무기가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원래 칼 들고 뭐 이러고 우선 직접 나서서 싸우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참호를 파는 게 훨씬 유리하고 먼저 움직이면 불리하니까 대치가 너무 길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진짜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참하지 막 참호에서 막 발 썩고 막 동상 걸려가지고. 제가 이게 그림책의 형식이다 보니까 추천 도서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 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6월달 되면 왜 전쟁에 대한 그 주제로 꼭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저학년은 이 선명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적이면은 처음부터 진짜 끝까지 진짜 나쁜 놈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적도 알고 보면 나와 같던 전쟁의 피해자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애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얘네들은 이걸 이해하기엔 좀 어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닐까. 확실하게 적이라고 하면 그럼 좀 더 쉽게 푼 뭐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 라는 결론의 책을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전쟁에 대한 책이 해마다 이제 다르게 주제가 이제 되게 보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룬 거고 이거 말고 이제 간단하게 뭐 새똥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랑 뭐 달라서 싸운다든지 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나쁜 놈이 뭐 이렇게
나랑 똑같다라기보다는 그냥 화해하면서 끝나요. 전쟁은 힘들고 슬픈 거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이것도 어쨌든 결말이 조금 그렇게 가긴 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결말을 내주지 근데 않는데. 이거는 약간 개념이 틀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적, 이제. 적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적의 그렇죠. 개념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저 사람이 적이 아닌데 적이야 라고 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서 적의 환상을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이라 사실은 지금 말하는 막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어떤 단초가 있고 그 사건에 더 집중을 해서 저 상대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누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화해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애들은 거기서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친구 싸움처럼 나라와 나라의 왕이 이제 싸웠다가 백성들이 크게 다치고 피해를 보면서 전쟁의 참혹성을 깨닫고 그냥 화해했다. 화해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왜 저쪽하고 교류하지 않았는데 뭔가 화해 메시지 하나가 딱 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화해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체적인데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애들한테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저는 이 책 보고 약간 올리비아 탈레크? 저도 중에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냐. 책 얼마 안 읽은 사람들이 워터루 트라팔가르라는 책 저도 그거 떠올렸어요. 그거, 제목은 기억이 안 나서 어제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이거보다 훨씬 더 쉽죠. 그렇죠. 뭐 글도 그거 없고. 근데 글이 없어서 쉽다기보다 그것도 만화처럼 보다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옛날 만화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것도 통과제리 이런 것처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애들이 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뭘 잘못했다라는 거야 라는 지점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주지 않으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좀 이런 말을 내가 교육학자가 아니라서 그냥 내가 감으로 느끼는 건데 애들이 느끼는 어떤 성장의 과정에서 갖는 그런 학습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가르쳐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왜냐면 언니들 사이에서 자라는 우리 셋째 조카를 봐도 돌도 아직 안 지난 애가 가짜 울음을 울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오는구나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그 이후에 내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 거야 되는지 언어로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행동이나 표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생각하고 굴릴 줄 안다라는 얘기거든.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나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는 어떤 전제를 갖고 언제나 선하게 명확하게 좋다 나쁘다로만 표현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결과로 아이들이 사실은 8살 정도 되는 아니 우리나라 8살이면 외국에서는 이제 6살 정도 되는 건데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런 공부를 어떤 식으로든지 수업에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수업에 1학년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 있잖아. 외국 애들은 보조가 두세 명이 같이 붙어 있어. 늘 항상 어떤 컨텐츠를 하던지 간에 설명해주고 일방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써, 외워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체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나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주면서 아이들과 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나는 가르칠 수 있, 그 체험학습적인 부분을 가르친다면 이 개념에 대해서 난 충분히 알아들 것 같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는 거죠. 너무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쉽진 않죠. 그렇죠. 뭐, 저는 딸하고 대화할 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단어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한 얘기하면 딸내미가 막 끝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 뭔 소리냐. 근데 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이걸 들으려고 집중했었던 흔적이거든.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은 근데, 성실해야 돼. 근데 어쨌든 그래도 또 그 지식이라는 지식이라 해야 되나 이해라는 게 뭐 수학으로 치면 그 앞 단계에 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뒤에 걸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뭐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것도 그러니까 그 단계가 쌓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이미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그렇죠? 이 적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뭐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싸움이라는 상황이라는 게 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면에 보면 이제 대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내용에서 살짝 벗어나서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고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무슨 전쟁 나이 든 사람이 전쟁을 하고 죽는 건 젊은이들이 죽는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위정자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실제로 나가서 전쟁에서 죽는 건 이제 이런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비껴 나가서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전쟁에 놓여서 이제 전쟁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주인공은 이제 의문이 든 거잖아요. 저 참호의 상대방에 있는 적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독일 전범 재판할 때 그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난 시키는 거 열심히 했을 뿐이다. 내가 뭘 잘못을 했냐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냥 정말 의문 없이 아무 반감 없이 국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며칠 상간에 이제 딸이랑 그런 얘기 몇 번 했거든. 그러니까 그 법이랑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한. 이게 또 저는 꼭 그런 거 규칙이 꼭 옳은 것만 아니야. 어려 규칙은 지켜야 돼. 그래서 딸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쳐치는 거지. 가지고 규칙이 꼭 옳은 건 아니야. 잘못된 규칙도 있으면 이제 눈이 뜨거워서 그러면 지키지 말라는 거냐. 막 이제 그래서 뭐 주절주절 설명하지만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그거를 납득시키고 서로 이해한다는 게 크면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전제를 아이들한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어떤 전제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미완성이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고 옳은 길일까라고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조금 주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방공 교육을 엄청 받아서 꿈에서 악몽을 꾸면 늘 항상 포탄 터지고 막 집주변에 막 이런 꿈을 꿨어. 다 꿔보지 않았어? 전쟁에 대한 꿈? 저는 꿈 잘 안 꾼다고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꾼 악몽이 그런 거였어. 청소년기에 공산당이랑 공룡이 같이 쳐들어왔어. 공룡이?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우리 어렸을 때 도덕책에 북한 그릴 때 늑대를 꼭 그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김일성은 돼지로. 그러니까 돼지에 뭐 이렇게 가면 신고 똘이장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가지고 탁 감이 오더라고요. 이념 교육시키고 사상 교육시키는 그런. 오히려 미국 애들보다 우리가 더 이 내용을 사실은 굉장히. 근데 걔는 미국도 근데 얼마 전까지 나는 생수로 살았어. 미안해. 아 생수? 그리고 막 캔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쌓아놔야 돼. 몇 년 전까지 그런 분위기 사재기를, 있었잖아. 사재기를. 나만 살라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저도 계속 캔. 난 실행을 옮겼어. 그런 제품도 놓고. 있어. 위기 상황에 이렇게 정말 건물 안에서 자기가 살 수 있게 침대 같은 건데 딱 무슨 충격이 벌어지면 이렇게 관처럼 탁탁 닫히면서 이 안에 먹을 것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된다고 아예? 그러니까 이제 관처럼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제 참호가 되는 거야? 그렇죠. 뭐 캡슐 뭐 이런 그런 게 되는 거야? 캡슐처럼. 신기하다. 그런 것도 팔더라고. 내가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밑에 이제 음식도 있고 뭐 물도 있고 이제 채워놓고 캔으로 된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 IS나 뭐 이런 애들 막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하고 옛날에 뭐 가미가제 무슨 출격할 때 막 천황폐하 만세 뭐 이러고선 술 한 잔 딱 마시고 전원 녹세 막 이러면서 자기 뭐 자살 그 비행기 타고 막 하는 거 보면 인간의 그 세뇌 정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 좀 더 뭐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 명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남한산성에 보면 전쟁이라는 어떤 명분이 어떤 식으로 이게 형성이 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그 말 한마디에 전쟁이 실현이 되는 거잖아. 자기들이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자기는 전체의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 시스템 하나하나에서 실행 요소가 되는 사람들은 나가서 피 흘리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의 생각
조차 기회를 갖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 나는 그런 식의 전쟁은 옛날에는 몰라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지도자가 있어서 해야 된다라고 정해졌다면 이런 인터넷 시대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일어나 그런 식으로 결정권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이 나는 너무 좋았던 게 물론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이 여백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이 종이 띵 뚫어놓고 띵 뚫어놓고 거기에서 들고 나는 이 관계 그리고 이 괴물과 서로 이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 서로 이렇게 클로스로 내가 어디서 괴물을 본 것 같아. 사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이 장면의 연출이 정말 나는 서로 되게 인상이 남더라고. 서로 참호를 이제 공격, 그러니까 상대방 참호로 공격 갔는데 이제 상대방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머리에 풀 꽃구성 지나가니까 이제 사람인지 인지 못하고 괴물이나 사자로 하고서는 큰일 날 뻔했다고 우선 지나가는 장면이 되게 웃겼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말에 조금 동의하는 게 어느 학교 선생님의 말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건 아니야. 정성껏 그렸다기보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그때그때 그 기지가 되게 좋은데 이야기에 따라서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그림? 으로 나는 남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모르지만 이 낙서가 예술이 되는 이 50가지 상상?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없이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들은 오래 남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몇백 권이 있으니까 그중에 한 10권 나오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말 좋은 그림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림 자체에서 이야기 연출 구성 이런 면이 남는 거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병사를 어떻게 그렸는지 별로 나는 호감은 안 느껴. 구멍 뻥뻥 뚫는 게 뻥뻥 뚫어서 어머 종이 이거 무슨 볼펜으로 이렇게 뿡 뚫어놓은 종이를 가지고 참호를 표현했네? 이걸 아이디어 느끼는 거야. 그게 잘 그린 거지 뭐. 그게 뭐 잘 그린 거야. 빛나는 아이디어. 그게 잘 그린 거야. 그래, 빛나는 아이디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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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이디어. 표현하는 게 잘 그리는 거지. 저는 괜찮은데. 근데 네. 이렇게 종이 찢어진 것처럼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못 그릴 것 같아. 도대체 그러면서 그림이라는 게 뭔가 그림책에서의 그림은 조금 난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림 자체에 있어서 그린다라는 걸 그림이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잘 그린다라는 게 뭔가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대체 그림이 뭐지? 그러니까. 딸내미랑 전시 봤는데 딸 사진전이었거든요. 딸내미가 사진을 보더니 그러더라고. 사진이 그림 같아. 그림 아니야 이거?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약간 찍을 때도 찍을 때도 좀 그렇게 하고 좀 리터칭하면서 그 느낌을 되게 묘하게 내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뭐 그림 같은 사진도 있고 사진 같은 그림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뭐 처음에 사진이 나왔을 때 화가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을 거라면서 막 붓을 꺾고 그랬대잖아.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초상화나 풍경화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업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세계에서 초상화 엄청 그렸더만 보니까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유명한 그림 다 그 부자들이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부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상인 계급이 일반 교육 부르주아들이 이제 크면서도 많이 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나 누가 그려줬으면 좋겠어. 야 근데 우리 나 그렸잖아. 우리 저기 뭐지 어렸을 때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왕이 뭐 물건을 하사하거나 술을 하사하거나 막 이랬잖아. 근데 얼마 전에 나 드라마를 봤거든. 루이 14세라고 하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혹은 뭐 화친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너에게 뭐 자기를 내려주거나 막 이럴 때 자기 초상화를 보내더라. 자기 초상화요? 왕의 초상화. 우와, 너 쉽게 못 가는 왕의 초상화를 뭐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글씨 써주는 거랑 비슷한 건가? 약간 그 자기 적한테 정적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초상화를 같이 보내는 거야. 그리고 좋은 또 야 그림 정말 잘 팔렸겠다. 저 그린 화가들이 얼마나 그 임금을 많이 받았겠어.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이놈이 시키면서 그림 막 부두 인형처럼 화풀이를 하시오.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처벌 당했겠지. 집에 왕의 초상화가 있으면 대단한 거겠네. 그러니까
화살 루이 14세 얘기. 우리도 막 교지 같은 거 막 문화재로 나오지 않아? 누구한테 누구서 왕이 뭐 이렇게 하사한 뭐 명령 뭐 이런 것들 막 쫙 대 과보 대대로 내려오잖아. 우리나라는 막 절 받고 이렇게 절하잖아. 명령서 왔는데 절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초상화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사진이 나오니까 그런 업이 확 줄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야. 초상화 그리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었을 거 아니야. 몇 번 움직이면서. 근데 그 당시에 사진은 노출을 엄청 오랫동안 했어야 됐으니까 하는 동안 기다려갖고 뽕 할 때까지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 그래서 힘들기는 했겠지만 초상화를 대체할 정도로 이게 그림이냐 사진이냐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노동력이 사실 그리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게요. 아주 많이 안 들어가죠. 사진관이 많이 없어진 거 보면 이제 또 한때 그런 증명사진 막 찍어가지고 리터칭하는 게 한창 유행이었어. 한 아, 우리 20 보정에서요? 90년대나 80년대에 사진 찍잖아. 그리고 유명한 사진가들은 리터칭하는 기술이 그 필름에다가 필름에다가 했잖아요. 필름에다가요? 네. 했었어요. 장난 아니야. 일반적인 사진관도 사실은 했었어요. 잡티 같은 거는 제거를 해줬어요. 필름에서도. 근데 컴퓨터가 없잖아. 없었잖아. 아, 필름에서. 필름에서. 필름에서 직접 리터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지. 옛날에 사진가가. 필름 가지고도 합성을 했잖아요. 아, 하기는 우리 엄마가 제 돌사진인지 아니면 남동생 돌사진인지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눈을 감고 찍었대요. 어머. 근데 다시 찍을 수 없어갖고 눈을 그려줬대? 아, 눈을 그려줬대. 그래서 어쩐지 인상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엄마 인상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필름에다가 해서 하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필름이 아니라 사진에다가 이렇게 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그림책에서의 그림은 사실은 잘 그리는 그림이 이제 조금 사라지고 뭐라 그럴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많이 대치되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화집처럼 막 그림에 대해서 되게 열중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 뭔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못 그린 그림이든 잘 그린 그림이든 이야기 자체를 녹여낼 수 있는 구성과 연출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거기에서 좀 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표현이 나오면 와우 너무 잘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화성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사실 원화 한 컷으로 다 그리는 작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또 올드한 방식을 그러니까 거의 멸종 위기죠.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때가 있을 거야. 손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뭔 소리냐. 당 떨어져 간다 이제. 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제. 그러니까요. 밥 먹으러 가자인가요? 작업하러 가자가 아니고 작업하러 갑시다. 한마디씩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럴까요. 뭐 저는 또 이제 안 읽다 다 보통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름도 못 들어보잖아. 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나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제 책 봐야 되고 자료 검색해 봐야 되고 생판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공부는 되나? 뭐 되게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좋았어요. 네, 작업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 이 사람이 자기 자전적인 거를 선을 주어서 그 선을 키워가고 이런 게 이 사람 선이 굉장히 자유롭고 예쁘잖아요. 예쁘다기보다 멋있잖아요. 그걸 아주 그냥 잘 표현한 것 같고 선의 맛 이런 거는 이분 책을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뭔가 영혼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고파서. 연출과 또 이야기의 힘? 아, 좀 그게 약하기 때문에 좀 배울 점이 많았던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를 통해서 훨씬 더 이렇게 현대 그림책은 역시 이야기 구성을 어떻게 해가는 것인가가 그림의 힘을 더 느끼게끔 하는 것 같다. 뭔 말이야. 추가해서 한마디 더 하면 요거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선을 주었어요는 우리 왜 이렇게 그림 인생, 작업 인생 네네. 같다고 얘기를 느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구문 우리는 위험한 길을 함께 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와닿는 거야. 우리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래서 그 구절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엄한 길은 아니고? 그러니까 엄한 길? 저기 엄홍길 씨는 아는데 이런 네.
야, 아재 개그 그만하고 빨리 밥 네. 먹으러 가자. 네, 오늘 재밌었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